여기도 저기도 끊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요즘 지하철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 왜 이렇게 많아? 고치는데도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교체 기간 왜 이리 긴 건가요? 시중의 에스컬레이터 중국산 제품이 90%가 넘는 데다가 코레일이 전국학 역사에 설치한 2640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에 있는 1827대 모두 중국산이어서요. 고장나면 중국에서 부품을 부랴부랴 가져오느라 시민들은 긴 시간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평균 수리기간은 무려 2주이고요 최장 수리기간은 64일로 두 달간 수리를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지옥 같은 에스컬레이터 고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에스컬레이터에 밀려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세워진 토종 에스컬레이터 회사. 사실 1990년대만 해도 에스컬레이터 회사들이 국내에 꽤 있었는데요. 97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으로 매각되며 국내 시장이 점점 무너졌고요. 현대 에스컬레이터만 남아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그마저도 지난 2008년 문을 닫았는데요. 와, 이거 얘기만 들어도 에스컬레이터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관련 산업을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회사를 만들게 된 걸까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품질도 문제고 관리도 문제고 또 사후 관리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본격 출범을 알리며 중국산에 도전장을 내놓았고요. 올해 회사에서 만든 첫 에스컬레이터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대구 서문시장에 설치되었고 앞으로 부산 지하철에도 설치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대구에 가서 수리를 한다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금방 갈 것 같은데요. 하루에 20분. 네? 하루 이틀이요? 이거 모든 국산 에스컬레이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갖고 있는 건 뭐 당연히 금방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고 3일 안에는 다 교체가 가능할 것 같고 재고 보유를 해놓을 겁니다. 이제 빨리빨리 대응이 되기 때문에 최장 두 달까지 걸렸던 수리 기간, 국내 업체가 만든 제품이 많아지면 바로바로 부품을 가져다 수리할 수 있어서요. 무려 3일로 줄일 수 있단 거죠. 또 한국에서 만들면 이런 장점도 있다고 해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투명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중국에서 물건 들어온 거는 제대로 파악하기 좀 어렵거든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고요. 부품 수급이라든가 뭐 유지, 관리 이런 거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죠. 물론 16년 만에 에스컬레이터 회사를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설계부에서 에스컬레이터 설계하고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비관적인 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좀 그랬고요. 그렇지만 정부나 민간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업체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요. 중소기업에 이걸 다 맡기기엔 자금력이나 규모가 너무 작은 상황이라 현대의 주도로 칼을 빼든 겁니다. 우리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옛날에 무업을 했고 또 승강기 업체로서 기업 책임 윤리가 있잖아요. 현대에서 서비스가 투자를 했고 상생의 목적으로 중소업체에도 투자를 유치를 받았어요. 경력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나선 회사라서요. 인프라는 오히려 든든한 수준입니다. 기본 그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현대 엘리베이터에 있는 도면이나 매뉴얼이나 모든 걸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인력적이나 뭐 기술적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좀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과 안전성을 내세워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서 있거나 그런 적 없죠. 그 왜 그럴까요? 제조업체가 상주를 해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고 부품을 갖고 있고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품 공급하는 업체들이 물건만 팔고 빠지고 중국에 싼 업체를 갖고 오니까 그 업체가 또 그 폐업을 하고 난감한 거죠. 이 업체는 나아가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재료비, 가공비, 인건비 이게 모든 게 중국보다 한 30% 이상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고객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는 거는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장이 잦거나 교체 수요가 많은 부품들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는 유통기한인 20년을 꽉 채운 에스컬레이터들이 워낙 많아서요. 부품 교체 시장도 전망이 밝다고 해요. 목 빠지게 기다려야 했던 에스컬레이터 수리. 우리 모두 편하게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다리 아프게 안 걸어도 되려나?